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100년까지 살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퇴직하신 게 50대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50년 가까이를 회사를 떠나서 쭉 사신 거죠. 퇴직을 하면 갑자기 허공에 내던져진 듯한 하루의 모든 시간이 내가 알아서 채워야 되는. 이번에 교수님께서 베이비 부머가 노년이 되었습니다 라는 책을 쓰셨어요. 예. 이 내용에 딱 맞는 사연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저는 30대 초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64년생으로 30년 동안 일하시던 직장에서 올해 6월 퇴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실 30년 동안 일해온 직장에서 퇴직을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은퇴 후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고요. 김찬호 교수님, 제가 무엇부터 해나가야 할까요? 지금부터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예. 질문이 있었어요. 정말 그 세대가 인구도 많고 그래서 비슷한 처지에 있는 가족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퇴직을 앞두면 어떤 마음일까? 그 감정이 궁금해집니다. 아마도 제 짐작에는 크게 한 세 가지 감정일 것 같아요. 하나가 공허함이고 또 하나가 불안함이고 또 하나가 외로움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는데 막상 이제 퇴직을 앞두고 나서 내가 그동안 뭐 했지? 뭐 성취를 안 한 것도 아니지만 돈을 안 번 것도 아니지만 자기의 기대에 비춰서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좀 초라하게 느껴지면서 인생에 대한 그런 허무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불안은 당연하죠. 굉장히 길어진 노후에 어떻게 이 삶을 이어갈까? 준비된 것 별로 없어 보이고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두려움이 좀 엄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외로움은 비슷한 또래 친구들은 다 같은 경험일지 모르겠지만 가까이 있는 가족의 경우에는 다 알아주기가 어렵거든요. 말로 한다고 전달도 쉽지 않고요. 자, 이런 감정 상태에 있을 때 가까운 가족이 특히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버지에게 말벗이 돼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외롭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말의 통로 이게 매우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벗이 돼야 될까? 어떤 대화를 주고받을까? 전 그 핵심은 아버지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 이것을 뭐 쭉 찬찬히 들어보는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마음먹고 시간을 짜서 이렇게 해보는 방법 좋다고 생각 들어요. 뭐 이렇게 카메라를 켜놓고 요새는 워낙 이런 게 다 쉽게 되기 때문에 뭐 스마트폰 하나를 켜놓고 그냥 유튜브를 만들어도 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의 인생을 이렇게 시기별로 나눠서 쭉 들어보는 것. 어른들이 라떼는 대화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젊은 세대한테 이렇게 좀 거부감이 느껴지는 건 자기가 이 얘기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걸 단편적으로 자랑 삼아서 이렇게 내놓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서사로 이어간다면 대단히 재밌는 인생의 스토리가 되거든요. 이건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100세신데 지금 아버지와 많은 대화를 나눠왔습니다. 저는 60년 동안. 근데 그 가운데 아버지 살아오신 생애가 대부분을 차지해요. 물론 그 가운데는 너무나 반복되어서 지겨운 것도 있고요. 가끔 좀 듣기 싫어서 거부감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기 살아온 이야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 아버지에게 해드릴 게 뭐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냥 편안하게 술 한 잔 기울이면서 회포도 풀고 근데 단지 그냥 답답하다 불안하다 이런 푸념이 아니라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말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말상대 이런 존재가 돼준다면 자녀로서 굉장히 큰 선물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 요즘 사람들은 한 직장에서 5년 다니는 것도 되게 길게 다닌다고 맞아.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부모님 세대만 되어도 평생 직장의 형태로 직장에서 뼈를 묶는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회사를 다니셨는데 이런 분들에게 정년 퇴직, 은퇴란 어떤 의미일까요? 일본에서 나온 말 가운데 회사 인간이란 말이 있었고요. 기업 전사 이런 말도 한때 있었습니다. 일본이 좀 더 심하긴 했지만 우리도 비슷했거든요. 고도 성장기에는 기업이 직장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면 또 직장이
개인의 삶을 보장해 주었고 중간에 이렇게 해고될 위험은 거의 없었던 거죠. 물론 우리의 경우에는 IMF라는 게 한 번 있었고 일본도 뭐 친자유주의 바람 불면서 지금은 예전 같진 않긴 합니다만 적어도 베이비 부머 세대 지금 막 퇴직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는 직장은 그 자기 자신의 삶의 한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정체성이 가장 확실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근거였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물러난다 하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죠. 자신의 삶의 근거지라고 할까? 사회적 자아가 세워질 수 있는 바탕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 이건 다 예상이 되는 것이면서도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대단히 당혹스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하나 전 중요한 변화가 그동안은 직장이란 틀이 있고 출퇴근을 했단 말이죠. 자기가 해야 될 일, 하루를 어떻게 채워가야 될지 그 모든 내용이 바깥에서 오는 거였다. 말하자면 타율적인 삶이었습니다. 퇴직을 하면 갑자기 허공에 내던져질 듯한 하루의 모든 시간이 내가 알아서 채워야 되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뭐 너무 홀가분하고 자유롭고 내 마음대로 놀면서 보낼 수 있어서 좋다 하지만 그게 아무리 길어도 6개월을 못 간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그만큼 인간은 마냥 모든 시간을 다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게 꼭 좋은 것만 아닌 거죠. 엄청난 잉여 시간을 어떻게 내 스스로 관리할 것인가 의미 있고 재미있게 채워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다. 이게 핵심적으로 타율적인 삶에서 자율적인 삶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일상이 변화가 오다 보니까 미처 준비가 되지 않은 탓에 적응하기 힘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은퇴, 퇴직, 퇴짜란 말이 정말 물러난다는 거거든요. 그 퇴짜가 들어가는 말 중에 좋은 말이 별로 없거든요. 우리 사회처럼 이렇게 계속 앞서가기만 해야 됐던 그런 사회일수록 물러난다는 것은 내가 인생에서 한 풀 꺾이는 것처럼 내가 이제 한 물 간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기 쉬운데 그런 생각보다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에 들어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새로운 시간을 기획하는 좋은 출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그 노후 생활을 계속 쭉 지켜보셨잖아요. 네. 아버지의 노후 생활은 어떻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버지가 퇴직하신 게 50대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50년 가까이를 회사를 떠나서 쭉 사신 거죠. 굉장히 나름 성공적으로 사셨다고 생각해요. 건강하셨고 꾸준하게 이런저런 일을 만드셔서 이어가셨고 취미생활도 이렇게 하시면서 대체로 지금 한 50년 가까이 아버지가 살아오신 걸 보면 정말 과감하게 새로운 영역에 도전을 하시면서 그렇지만 그렇게 무모하게 하진 않으셔서 뭐 사업을 망하셨다든지 그런 적은 거의 없이 되게 치밀하게 관리를 하셨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취미 그다음에 공부 이런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사회적 관계 이런 것도 잘 푸셔서 저한테는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퇴직하고 딱 첫 번째로 하신 게 서울에서 안양까지 걸어 갔다 오신 거예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굉장히 긴 거리잖아요. 아직 뭐 50대 초반이니까 젊으셔서 가능했기도 했지만 그 전까지는 기업의 사장님이셨어요. 꽤 잘 나가는 월급 사장이긴 했지만 갑자기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잘못돼서 그만두시게 됐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내려놓고 그동안 내가 뭐 회사 차죠. 운전사 딸린 차도 타고 다니고 그런 것을 다 이제 과거의 일로 돌리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차를 가지신 적이 없고요. 운전도 하신 적 없고 새로운 결심이시죠. 내 몸으로 산다. 그러면 첫 번째 하신 게 시골에 조그만 땅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무들을 이렇게 심으셨어요. 나무를 가꾸신 거죠. 그걸로 수입원도 되기도 했죠. 10년, 한 20, 30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나무들을 묘목부터 심어갖고 가서 육체노동을 하신 거죠. 전 그게 인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육체노동을 그렇게 하시니까 자연스럽게 운동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무를 가꾼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마음의 힘을 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슴 목장을 또 하셨어요. 일산에서 4, 5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그 대학교 대학원 시절에 거기 가서 사슴들 구경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당시로서는 좀 사슴뿔 이게 좀 많이 장사가 됐던 시절이기도 했습니다만 그 흐름을 잘 타셔서 전혀 안 해보시던 일이죠. 근데 아버지는 어릴 때 이제 농사를 지셨기 때문에 나무 가꾸고 하는 손으로 하는 일은 몸에 배 있었던 거죠. 어릴 때 워낙 힘들게 시골에 살았었기 때문에 뭐 사슴을 키운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쭉 사셨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임대도 잠깐 하셨는데 그건 그렇게 큰 재미를 보지 못하셨어요. 관리가 정말 힘들었어요.
힘드셨기 때문에 아 이거 아니다 싶어서 빨리 접으셨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취미생활로 목각을 하셨어요. 좋은 글씨 있으면 그 복사 떠서 나무에 붙여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최근까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40년 가까이 하셨네요. 작품도 100개 이상 이렇게 해서 주변 사람 나눠주고 그건 돈벌이로 하신 건 아니고 정말 100% 취미로 하셨고요. 그 외에 꾸준하게 하신 거는 독서. 아버지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지만 공부를 끊임없이 하셨고요. 인문학적인 바탕이 인생을 풍요롭게 갖고 가는 때로 닥친 위기도 이렇게 타고 넘을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항상 책 읽고 글을 쓰시는 모습이 저한테는 늘 익숙한 그런 풍경으로 남아있는데 자기를 계속 수련해가는 그런 모습이 저한테는 한 가지 좋은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30대, 40대들도 퇴직 후에 노후를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적인 준비가 필요한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글쎄요. 이거는 계산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보죠. 우리 평생에 걸쳐서 크게 들어가는 돈은 크게 세 가지예요. 교육비하고 의료비하고 주거비입니다. 이거 말고는 크게 들어갈 돈이 없어요. 근데 일단 노후에는 교육비는 없잖아요. 나머지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로 내가 집 마련할 일이 없다면 그것도 큰 부담은 아닐 테고 나머지는 의료비라고 생각이 들어요. 리스크를 일단 줄이는 것. 그러니까 얼마가 들 건가, 얼마가 지금 준비돼야 되나 그걸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이 삶의 비용을 낮출 건가 이게 더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비용 중에는 뜻하지 않게 크게 들어가는 돈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 처남의 경우에는 지금 50대 초반인데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굉장히 지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장 생활도 힘들 뿐 아니라 의료비, 간병비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런 게 갑자기 닥치면 상상도 못하던 큰 돈들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런 리스크. 그다음에 또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은퇴 자금을 퇴직금을 이렇게 날리지 않습니까? 크게 날리는 거 두 가지인데 사업하다가 어설프게 하다가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다가 망하는 거 또 하나가 사기당하는 거 이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혹하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걸 노리고 다가오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넘어가서 날리는 경우 있고 또 하나의 리스크가 자녀 리스크 이런 게 있죠. 자녀의 사업자금 대주다가 날리는 경우도 있고 자녀가 독립이 안 돼서 계속 거기에 밑빠진 덕에 물붓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식의 삶의 비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잘 예상해서 그걸 최소화하고 막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상적인 거잖아요. 그건 전 계산하면 되고 얼마가 필요할 때 그거는 몇 년을 살까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100년까지 살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한 70 정도 사시면 잘 사시겠다 생각이 드실 정도로 젊을 때는 그렇게 막 큰 수술도 하시고 그 세대가 또 그렇게 오래 사는 세대가 아니라서 그렇긴 한데 그래서 지금 우리 60대 이 세대들도 몇 살까지 살지 뭐 벌써 60대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90, 100살 이렇게 넘어간다고 봐야 되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루, 1년, 한 달에 뭐 얼마 들지는 기본 비용이 나오는 건데 그것을 계산하면서 이걸 지금 다 준비해 놓고 그냥 그걸 쓰기만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엄청난 돈이 필요할 겁니다. 꾸준하게 다만 얼마라도 돈을 이렇게 벌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 놓으면서 순환시키는 이런 작업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100세까지 사셨다면 가장 후회하시는 것도 있으실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질문 바꿔보니까 막상 아버지 입에서 후회란 단어가 나온 적이 없다는 자각이 일어나네요. 후회가 없진 않겠습니다만 그것을 말씀으로 하신 적은 없어요. 다만 오히려 후회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 퇴직 전에 그 직장에서 너무 이렇게 힘들게 상사로부터 시달리시면서 그게 아직도 응어리로 남아있을 만큼 지금까지 계속 되풀이되는 그런 인생의 흑역사로 이렇게 얘기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후회는 그렇게 딱 지금 떠오르질 않아요. 가서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후회하는 거는 충분하게 노후를 이렇게 예상하고 그 어느 시점에 올 거라는 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막연하게 뭐 일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가 막상 닥쳤을 때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다는 걸 확인하면서 그때 비로소 너무 늦었다는 생각을 하는 것. 4, 5년 앞두고서라도 아무리 늦어도 그 정도부터 하나둘씩 이렇게 초석을 깔아놓고 인프라를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거에 대한 작업이 잘 진행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